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당뇨는 매우 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당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뇨 관련 해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이 당뇨병 환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본인이 당뇨인 줄 모르고 관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뇨라는 것이 증상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하기 전에 당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가진단법,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이 당뇨,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증상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당뇨 검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소통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소통할 수 있으니까 밑에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당뇨의 증상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딱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사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애매한 증상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몇년 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들어낸 자가진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뭐 검사하는 것보다 정확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9가지 증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요, 바로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는 겁니다. 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갈증이 많이 생긴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자꾸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가음이 많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증상인데요. 이것은 사실 비특이적인 증상이라서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겁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식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 허기가 지고 자꾸자꾸 배가 고픈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 간다는 건데요. 이것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제2형 당뇨인 경우는 오히려 살이 찌면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1형 당뇨라는 것은 췌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당뇨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살이 빠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항상 나른하고 매사가 귀찮다. 한마디로 피로한 증상입니다. 자꾸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고 몸이 나른해지고 귀찮다, 이런 것은 바로 당뇨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가 부스럼이 잘 생기고 습진, 무좀이 잘 생긴다. 즉, 피부 감염이 잘 생기는 거죠. 당뇨 있는 분들이 염증이 잘 생기고 피부 감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눈에 초점이 잘안 잡히는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안구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건데요.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망막의 병증이 생길 수 있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피가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어느 곳이든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도 잘 생길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유전적인 겁니다. 부모님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 자, 지금까지 아홉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쭉 체크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일까요? 바로 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당뇨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당뇨가 절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전혀 이런 증상을 못 느끼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 보험공단에서 검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죠. 1년 내지 2년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당뇨 검사이기 때문에 당뇨를 좀 빨리 진단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검사할 때가 안 됐더라도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혈액 검사 하시면 알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검사해 봤는데 당뇨가 없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증상,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뇨라는 것이 증상들이 애매모호하고 비특이적이고 어디가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당뇨를 열심히 조절해야 된다, 당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혈관이 망가지죠. 그렇다 보면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고요.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근경색증도 생길 수 있고요. 중풍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장에서도 당뇨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신장이 빨리 망가지는데 결국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 투석이나 뭐 이런 복막 투석 같은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 중에 신장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면 당뇨 환자가 제일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장 보호를 위해서도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눈입니다. 당뇨병, 망막병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막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잘못하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 손발에 있는 말초신경들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발 쪽에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걷다 보면 이상하게 바닥의 느낌이 안 느껴지고 스펀지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뇨병 때문에 발 쪽의 신경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감각이 좀 떨어지면서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못 알아차리고 결국에 가서는 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잘못하면 당뇨발이라고 하죠. 발끝이 썩어 들어가면서 심하게 되면 나중에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 당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당뇨가 조금 있다고 해서 막 심각한 증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면 결국에 가서는 합병증들이 생겨서 정말 위험한 합병증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 당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이 당뇨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9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3가지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좋고 또 평상시에도 자주자주 혈당 관리 측정해 보시면서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당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